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63빌딩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영한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 기계산업인 10년 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활용해 우체국 예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과 소통하는 우체국 예금 서포터즈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인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중국 경제인들과 함께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10일 콘텐츠홀에서 업계 종사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콘텐츠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